여기는 구로디지털역에서 한 600m 거리에 있는 신축급 원룸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000에 40이고요. 1000에 40이네 40이나 2000에 3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시흥아이신가 거기 근처라서 여기는 물론 2호선 구로디지털역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위치는 괜찮고요. 아예 그냥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위치는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멀지 않고 사실 이게 1000에 40으로 그냥 역도보 이거 600m 거리가 아니고 1km까지 거리가 괜찮으면 요거보다 더 넓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2m80입니다. 저 에어컨 있는 데서 요 벽까지가 2m80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2m 거의 85 정도? 이렇게도 2m 85 정도입니다. 일단은 옵션은 전자레인지까지 있고 분리형입니다. 화장실에 창문은 없네요. 그래서 이 정도 방이 이 정도 크기의 방이 아마 가장 원룸이 많을 거예요. 이게 3평에서 4평 사이입니다. 실제 평수 방 이 분리된 공간하고 화장실까지 다 해서 이 정도가 최근에 지은 집이 정도가 크기가 많을 거예요. 이 가격에 해서 사실 천에 만약에 나는 그냥 2호선 꼭 구로디지털역이 아니고 신대방역도 괜찮고 신림역도 괜찮고 걸어서 10분 정도까지 1km 정도까지 괜찮다 하면 사실 이 집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근데 1000에 40보다 이제 2000에 30으로 해주는 집들이 많이 없으니까 2000에 30으로 내가 방을 보고 뭐 구로디지털역에서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 한 600m 정도 거리면 좋겠다 하시면은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평도 안 되면 방이 너무 작겠다 이렇게 했지만 다른 부동산에서 올린 방들 대부분 원룸 미가격이 이 정도 평수입니다. 그냥 실제로 그분들이 줄자로 재보면은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방을 볼 때 다른 방들하고 비교할 때 여기 지금 물론 옷장의 크기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옵션 같은 거 이런 걸로 대충 크기를 비교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방을 6평 됩니다 라고 광고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평수는 4평이 채 안 됩니다. 이 정도가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건물은 신축급이니까 굳이 뭐 수압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틀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